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왕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 이걸 뽑고 있는 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11월 3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거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사실은 지난해에 제가 전방 TV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1년 전에 뽑았을 때는 1년 전이면 1년 반 전에 뽑았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것 같이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트럼프가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바이든이 될것 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타로 카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 점쳐보기. 자,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점쳐보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뽑아볼까 해서 자,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1월 3일 날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자, 이거 우리가 동양 타로 카드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우선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 승리할까? 자, 두 번째, 바이든이 승리할까? 자, 이렇게 자, 뽑아볼게요. 자, 트럼프가 승리할까? 자,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은 거고. 자, 뭔가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자, 알을 품은 닭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은 면접을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뭔가 계승 장군이 된 듯해서 지금 굉장히 자, 될 것처럼 이렇게 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 슈퍼스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 카드에서도 바이든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카드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동안 트럼프가 해왔던 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슈퍼스타는 세계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만약에 경쟁 속에서 이번에 되는 거는 바이든이 될것 같다. 자, 요렇게 타로 카드에는 보이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다. 감사합니다.